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선배, 킨텍스 갑시다. 아직 자리가 남아있어요. 킨텍스 갑시다. 지난주에 영상, 오늘 좀 영상이 좀 길어서 오늘 영상은 안 봤는데, 그죠? 예, 킨텍스 집회 때 기적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아까 영상 지난주에 보고 1부 예배 때는 봤는데요. 암이었었던 아버지의 암이 그 집회를 통해서 낫기도 낫고요. 그죠?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1.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킨텍스. 아, 제가 나쁜 거 여러분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거고요. 인생의 큰 변화의 시간이 될 거니까 결단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휴가 기간에 덕분에 잘 갔다 왔습니다. 감기가 좀 걸리고 중요한 미팅이 여러 개가 있어서 좀 휴가였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덕분에 좀잘 쉬다 온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휴가 기간에 우리 와이프랑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마음속에 탁 와닿는 어떤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죠. 그분이 쓴 책에 있는 내용이라 그러면서 쓱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 이 오늘 은혜를 받으려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멘이 돼야 됩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최고의 요리사, 최고의 셰프가 여러분들은 이제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식욕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을 만나는 건 대단히 큰 신뢰가 아니냐는 거죠. 그죠? 한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호텔 셰프야.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별로 뭐 먹고 싶지도 않고 배도 안 고프고 이런 마음을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의 명예만큼 신뢰가 되는 일 아니냐? 토미테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 중에 그 중요한 어떤 열쇠가 되는 게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일날 이 시간이 되면 와 앉아 계신 그런 마음으로 혹여나 오셨다면 마음을 좀 달리하십시오. 주님께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됐어요. 지금 조금 열렸어요. 더 열려야 돼. 할렐루야. 말씀 선포하면서 열리시길 바라고요.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큰 슬픔에 빠져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큰 슬픔의 이유가 뭔가 한번 보니까 사울 왕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돌이켜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하나님 명령 앞에 지속적으로 불순종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결정을 하시고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사울왕을 폐위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다는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들은 것이지요. 그때라도, 이 선언이 떨어질 때라도 사울왕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말씀을 가만 보니까 사울은 끝끝내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 후회는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는 했는데 진정으로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폐위시키게 되어지는 불행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고요. 다윗은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우셨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도 죄를 졌잖아요.
그죠? 사울만 잘못이 있고 죄인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낮추시는 그 이유와 근거가 뭐냐? 한 사람은 회개하고요. 한 사람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볼 때 회개라는 돌이킴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봐야지 의인과 죄인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모두 다 죄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었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혹시 돌이켜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오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높이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런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죄 많은 사울 왕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충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이 편에서는 회개하려고 들지 않는 사울 왕이 있고 이 편에서는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사이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을 눈물로 울고 울 수밖에 없었다. 계속 그렇게 이 선지자가 하염없이 울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은 알겠는데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슬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색하실 때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울어라. 그러니 그는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사울을 향한 슬픔과 아픔은 감정적인 측면이고 개인적인 측면이니까 툴툴 털어버릴 수 있다 손 칩시다. 감정 정리할 수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망가져버리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예견되어지는 몰락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너무나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적군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병력과 무기는 이스라엘의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성경 말씀에 이것까지 써놓을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의 병력이 약했는가를 성경에서 이렇게 쓱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그죠?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여러분 지금 왕정시대가 시작된 첫 번째 왕이 사울인 거잖아요. 신정시대를 살다가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이 나라의 병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왕과 왕자만 지금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 여러분 적군은 지금 대군일 뿐만 아니고 칼과 창, 공성퇴 이런 걸 가지고 대군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잃어버리게 될 거란 말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만큼은 지금 훤히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울은 패위 당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게 될 것이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대패하고 멸절하게 되어질 것이 코앞에 보여지는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막막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 속수무책,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무엘이 눈물을 흘리며 한숨 쉬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찌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과 비슷할 때가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불치병 진단을 받아버려요. 갑자기 부도 선고를 받아버려요. 그죠? 갑자기 아이가 큰 병에 큰 사고에 빠져버리게 되어졌어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러분 사무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보였지만 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도 할 수 없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도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한 상황이었다 이 말이지. 근데 말씀을 가만 보니까 사무엘이 이 알 수 없는 상황, 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 알죠?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이 대단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지. 사무엘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던 사람 아니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아멘입니다. 그게 어떤 기회였는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될 텐데, 서론적으로 혹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다면 이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되어졌다. 아멘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라서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사무엘이 만나게 되어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만나주셨으니까 사무엘이 알게 된 거잖아요. 여지껏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모태신앙이가 몇 대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으로 당신에게 다가오실 수 있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새롭게 위기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읽고 계셨어요?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길을 아시는 분, knowing God. God knows all things.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왕의 몰락에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쇠락, 예견되어지는 쇠락도 너무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뜻을 확고히 정하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누가 사울 다음에 왕이 된단 말인가? 그 아들 요나단? 하나님께서 요나단에 대해 아무 말씀도 없으시지 않으셨던가? 그렇다면 누구란 말인가? 이 불리한 정국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장군은 누구며, 정말 이 불리한 싸움은 이길 수 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여러분,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불확실한 거 투성입니다.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는 그저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며 오셨냐면, 나는 다 알고 있어. 할렐루야.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해결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1절 말씀에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맞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계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와 난관을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과 전략과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길을 몰랐어요. 사무엘은 길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길을 만들어 놓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지금 묻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안이 뭐지? 몰랐던 겁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을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서 이새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뿔에다가 기름을 왜 담습니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왕으로 세웠었던 사람이라 이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생각 속이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전능하다고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건 존재를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개입하시고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위기 가운데 새롭게 배웠다고,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이었다는 이야기죠. 아멘입니다. 구체적이었어요. 왕이 내정되어 있다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고 누구의 아들인지까지 말씀하셨죠. 베들레헴이다. 외지고 구석지기는 해도 그곳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야.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이었다면 그는 내가 선택한 어진 왕이 될 것이다. 내게는 언제나 대안이 있다. 내게는 언제나 네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해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아셨다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누구도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인간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 계십니까? 선지자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 누굽니까? 큰 난관과 위기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사무엘이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곤혹스러운 사람 계십니까? 하나님은 답이 없어 보이는 그 문제의 해결 방향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셔야 할지를 정확히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시내에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나귀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알고 계셨어. 나귀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주께서 쓰시겠다고 이렇게만 전해라. 그럼 그 사람이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대안이 있죠? 자,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가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어딘가에 존재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단 말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처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무엘이 위기 가운데 배운 하나님이었어. 위기 가운데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전지전능한, 특히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 보이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당황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죠?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무엘이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다는 걸 진짜로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여러분, 껍데기 이성적인 신앙을 집어치우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오, 위대하신 사무엘의 하나님이시요. 사무엘이 만난 진정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실패할지라도, 사울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변해도, 사울이 변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어도, 사울이 죽었죠, 대안이 죽었죠, 방법이 죽은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멋있는 분이십니다. 난 너무나 멋있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랐어.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다윗도, 심지어 그 주인공도 그 무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잖아 지금. 자, 인정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몰라요.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God knows,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이란 천국을 침노해서 끄집어내리는 이런 종류의 믿음도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대답이 없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향한 계획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보지 못한, 다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되는 것. 그죠?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이성적인 것에서 끝나냐 이 말이요. 네? 사무엘이 그 순간에 알게 된 거예요. 와우! 하나님은 정말 다 알고 계셨네? 여러분, 이 명제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줍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부 예배 때는 헌금송을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번역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영어 좀 올려줘봐요.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한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만드실 겁니다.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계시고, 아니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 He works in ways. 하나님께서 그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길들 위해서 일하시지만 But we cannot see.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모르면 두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샬롬 하십니다.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뢰를 우리는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견되어진 걸 누가 못해요? 예? 내가 뒤에 준비해 놓은 게 있으면 누가 염려, 다 이길 수 있죠? 극복할 수 있죠? 근데 믿음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우리는 볼 수 없죠. 그러나 He will make a way for me. 여러분, 저는 이 가사를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길을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황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행하실지 하나님은 완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런 시각으로 이 기사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여러분 사무엘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예?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은 원래 대단한 사람이니까 아니요 그도 인간이었어요. 그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 답답했다고요. 넋을 놓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요. 그죠? 이게 믿음이야. 바보같이 어린아이같이 현실성 없는 것 같아 보이지. 그런데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지.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걸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요.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우! 이렇게 위대한 시가 성경에 있을 줄이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아멘! 씨를 뿌리는 자가 파종하는 자 앞에서 뭐 그런 거 있죠? 예? 성경에 보면 이상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놓으셨다는 거야. 거봐 아멘 안 나오잖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말을 마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며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멋있는 소설이죠.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제발 좀 믿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당신이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담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지를 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지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 위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경에서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쇠임을 얻게 될 것인데 다름질하여도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길을 알고 계세요. 이사야서 65장 24절에서 방금 읽은 말씀을 여러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자, 그들이라고 쓴 그 자리에 내 이름을 좀 넣는 것이야. 믿음으로. 그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관웅이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관웅이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면 제가 표정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믿음이 막 올라와.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이라고 하는 그런 고집이 좀 보이네. 여러분 고집을 꺾으십시오. 여러분 회개란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붙들어야 될 믿음을 붙잡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자꾸만 뭔가 이 뭐라 할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 음성적인 뭔가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만 생각하죠. 여러분 절망, 낙담, 안 될 거라고 하는 불신 이런 것들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할 때 원수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삼세판이야 크게 있으면 시작. 관웅이가 다시 두 번째 시작. 잠깐 삼세판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관웅이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안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 믿음으로 선포. 여러분 왜 한번 이렇게 확 믿음으로 선포 한번 못하세요? 이렇게 세울까? 그거까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이름을 크게 시작. 관웅이가 아멘. 한 번만 더요. 시작. 자,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좀 불러도 되는 관계세요?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좀 부르면서 같이 한번 외치고 선포합니다. 시작. 은총이가 태영이가 믿는 사람 영광의 박수. 예,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다 이 말이지. 여러분 특별히 이 킨텍스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망과 위기 가운데 사무엘이 새로이 알게 된 참된 진정한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좀 이상한 점 되십니까? 예, 하나님은 실수 없는 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울의 폐위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 내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으니 너는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내가 이 사람이다 지목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지어다. 이게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근데 누군지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만을 믿고 마음에 품고 베들레헴 2세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죠. 이 아들 중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간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대와 흥분된 마음을 애써서 감추면서 당신의 아들들을 이 방 안에 좀 모아주시오. 그 손에 기름병이 있었을까요? 그 뿔에 담긴 그 기름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만약에 봤다 그러면 이세는 정말 많은 것들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감추고 보이지 않았었다 손 치더라도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예고도 없이 왔어. 그리고 길한 메시지를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들만, 당신의 아들들만 불러오래. 뭔가 하나님이 지금 선발하려고 하시는 순간이구나. 바보도 그 정도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싹 세운 것이에요. 이 엘리압을 바라볼 때 사무엘 마음 안에 탄성이 일어났다. 마음 안에.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저 사람이 분명해 틀림없어 이렇게 사무엘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 왜 그랬습니까? 엘리압에게는 왕의 풍채와 당당함과 위엄이 서려있는 정말 왕 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No, 그 사람이 아니야. 불합격.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엘리압이 불합격이라면 더 훌륭한 아들이 있다는 얘기인가? 궁금하고 의아해하는 마음을 품는 바로 그 순간에 둘째 아들이 지나간 거예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이 사람도 아니야. 불합격. 세 번째 삼마라고 하는 아들이 지나갑니다. 순서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라는 거. 요 정도 하나님의 사인을 딱 듣자 이 사무엘 마음 안에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이 자주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의중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렇게 역사하세요? 왜 저 사람에게는 역사하시고 내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다윗이니까 그냥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이 불합격이었는지 내가 말해줄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어서 이 말씀 계속 올려주시지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왜요? 알겠어요. 버리신 거 불합격인 거 알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불합격시키셨느냐고요. 내가 보는 건 너희가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는 그 중심이 뭡니까?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됨됨이 본성, 겉모양이 아니고 이미지가 아니고 외형적으로 와 사람들과 세상이 인정해주는 어떤 스펙이나 어떤 커리어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이면에 그 사람의 참된 됨됨이, 본성, 저는 이것을 인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을 보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누군가 당신의 백성들을 맡길 리더나 축복된 누군가를 세우실 때는 인격을 보신다는 거야. 중심이라고 말할 때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럼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엘리압의 인격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길래 하나님께서 불합격을 시킨 거냐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그냥 다윗을 그냥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엘리압 16장 보고 있잖아요. 17장에 가서 보니까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첫째, 둘째, 셋째가 출정하고 있었어. 사울의 군사로서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의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었던 막내 다윗을 큰형 엘리압이 도시락을 전해받으면서 다윗을 대하는 말과 태도를 보니까 그의 인격이 부지중에 훅 드러납니다. 오, 하나님께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말씀을 그냥 앉아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중심 인격을 살피십니다. 됨됨이를 보신다 이 말이야. 그죠? 엘리압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이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다윗이 뭐라고 했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짐승 같은 저 인간이 누굽니까? 저 인간을 죽이면 하나님이 왕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소리를 지는 거야. 17살짜리 소년이 다윗이 이 소리를 엘리압이 들은 거예요. 그럼 칭찬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동생인데. 그죠? 자, 성격이 드러납니다. 인품이 드러나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주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을 계속 올려주시고 일단 제 눈에는 엘리압의 인품이 몇 가지 지금 느껴집니다. 요 사건만 딱 봤을 때. 그치? 엘리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사려가 깊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어진지 왜 왔는지 묻지 않았어. 그냥 화를 버럭 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이런 걸 보는 거 아세요? 오, 저 예상 밖의 하나님의 시선이야. 하나님의 눈이.
사려가 깊지 않고요. 타인을 기본적으로 깔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존중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유를 묻기 전에 속단하는 사람, 쉬 비난하는,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랜덤이 아니었어, 랜덤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의 됨됨이를 보고 있었던 거지.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면 그 손에 도시락이 들려있지 않았어야지. 무슨 말인지 안? 그러니까 사려가 깊은 사람은 그 도시락을 받아들 때 그 의도를 먼저 묻고 이해하고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오? 엘리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내 백성들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어. 제2의 사울이 될 테니까 아웃! 자, 이런 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엘리압을 그렇게 보셨다면 두 번째 아비나답이 왜 불합격이 됐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인격을 보고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거야. 다윗의 어떤 면을 보셨길래 가장 어린아이였고 왕다워 보이지도 않았고 목동이었었던 이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 왜 선택하셨던 걸까? 뭘 봤어? 인격을 보셨습니다. 어떤 인격이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 이외에도 진실됨, 긍휼함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성품이 있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찾으시는 그런 인격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높이시는 다윗의 선택받았던 이유, 두 가지 성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대적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은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예? 교만한 자를 쓰실 수가 없고 쓰신 예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린 목동 다윗을 양떼를 돌보는 양의 우리 가운데서 왕으로 취하셨어. 자, 하나님의 눈은 아무도 보지 못할 때 다윗을 보고 있었던 눈이었다 그랬지? 그죠?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보냄받은 바로 그날 하나님의 눈은 훤칠한 용모와 키, 그죠? 이 세상 젊은이들이 다 선망하고 목숨 거는 그거, 스펙, 인간적인 재능과 매력을 뽐내는 이세의 거실에 하나님의 눈이 시선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날도 냄새나는 아버지의 양떼를 성심성의껏 돌보고 있는 들판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해 있었다. 여러분, 제가 젊은이 사역을 30년째 하잖아요. 뭔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좀 비관적인, 제가 젊었을 때,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뭔가 이 하나님 앞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순수성들이 있었어요. 예?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냥 막 이렇게 달려드는 뭔가 이게 있어서 순정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열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근데 이 상처가 많고 세태가 너무 각박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향한 이 뭐라 그럴까요? 열렬한 뭐가 보이지가 않아. 더 나쁜 표현을 하자면 너무 계산적이야. 오. 여러분, 저 혼자만의 비관적인 생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게 들판에 있는 다윗의 겸손함을 보셨고요. 하나님이 권위와 높여주심을 허락하신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도 이야기하고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승진 법칙을 가르쳐드릴게요.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길 원한다면 낮추십시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종의 마음의 반대는 뭐냐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돼요? 왜 내가 그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냥 누군가 하겠죠? 주인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나를 감추는 거예요. 요런 게 있었어. 요런 신앙이 있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려. 내게 유익이 있으면 어우 열렬해. 근데 내게 별 관심이 없어? 완전히 외면해버려. 신앙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이야. 그죠?
왜 비난하는 댓글들은 그렇게 열렬하고 크게 목소리가 그런데 왜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걸까?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언적이 계시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어느 자리에서 선택했는지에 대한 노랫말을 남겼어. 예.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기르게 하셨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스리게 만드셨다, 권위를 주셨다 이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그 다윗을 취하셨다고요? 양의 냄새나는 우리,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꺼리는 허들의 자리, 양의 우리, 젖 양을 지키는 그 들판, 폼나는 자리에 저를 세워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는 헌신이 내가 너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전혀 다른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다윗을 보고 계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그 교만하고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한 번만 더 크게 믿음으로 받으면서 시작. 그러므로 아멘입니다. 그죠? 다윗은 자신을 낮췄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어떤 중심이 하나님께 딱 내 마음에 합했다 그랬으니까 세우신 거 아니야. 그 두 번째 다윗의 인격이 어떤 거였냐면 강조하고 싶습니다. 2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요? 충성됨이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던 그날도 다윗의 옷에서는 양 똥냄새가 났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일곱 명이 형들이 사무엘 앞에서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그는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고 있어서 그때도 거기서 오라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충성됨. 누구의 양이었어요? 내 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양이었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데요? 그 사무엘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와도 너는 가서 양이나 치라고 했어도 그 아버지였다고. 상황을 말하지 마세요. 상황이 어둡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군중심리. 와, 우. 여러분 그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왔다고요. 사울 왕에게 기름을 지금 현 권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기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네가 차기 임금이 될 거야. 모두 다 알았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버지도 놀랬고 형들도 놀랬고 다들 그렇게 그 조촐한 왕의 임관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자, 이 기름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 저에게 여전히 양을 치란 말이에요? 내가 기름부음 받은 걸 못 보셨나 보네? 예? 내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와주셨다. 이 철딱선이 없는 인간아. 왕감이 아니야. 지도자감이 아니야. 이 사람은 겸손하고 충성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자신이 있어야 할 것, 양을 치는 우리에서 겸손히 여전히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이뻐 보였던 거예요. 네가 너를 그렇게 낮추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종이라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자라면 내가 이 나라도 내 백성도 너에게 맡길 수 있겠다. 여러분 전혀 다른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성품과 인격을 보신다는 것을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기름 부음 받던 그날 며칠 후에 사울 왕에게 악신이 임했다고 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누군가 하프를 켜면 이 악신이 떠나가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연주자가 있다는 소문이 났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좀 소개할까요? 소개를 한다는 게 다윗이었네.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와라 라고 사울의 왕궁으로 데려올 때, 그때 다윗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는지 숨은 그림처럼 성경에서는 양을 치고 있는 우리였다라고 하는 걸 슬쩍 보여줘요. 그는 언제나 충성된 사람이었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왜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면 얼굴색이 달라지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분이 될까요?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자리는 섬기라고 충성하라고 주신 직분이고 자리 아니에요. 네?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젊은이들에게.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 사울이 사울궁으로 다윗을 불러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충성된 다윗 이렇게 읽혀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십니다. 제 인생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다 간증할 건 아니지만 누가 보자. 여러분 진실함이란 뭔지 아세요? Integrity, 온전함, 진실함. 이게 참 정확한 표현이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 영어 의미로 Integrity. 이게 무슨 뭐 정결함도 아니고 무슨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 인테그리티,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진실함, 가장 가까운 단어가 진실함인 것 같은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의 나는 누구냐? 이게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 반대는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 앞에서 내게 떨어지는 유익과 어떤 것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여전히 겸손할 수 있느냐, 나는 여전히 충성될 수 있느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이제는 중년을 접어드는 원숙한 청관웅 목사가 아니라 아직 수면 아래서 컨티넨탈 지휘자 막 이거 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찬양하는 게 좋아서 그냥 홀로 찬양하고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순간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충성된 말이에요. 그는 언제나 양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왕궁으로 들어가라, 그때 양치는 일이 끝났죠. 그때부터는 백성 양을 치는 이 일에 헌신하는 목자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를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시리어스합니다. 하나님은 맡길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이 그냥 뭐 랜덤으로 다윗이 뭐 이래서가 아니었어요. 얼굴이 빼어나고 붉고 이래서가 아니었어요. 그에겐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던 거야. 맡겨도 얘가 사울같이 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맡겼던 거야. 얘한테 재정을 주면 얘가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서 안 주시는 거야. 그죠? 하나님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겁니까? 내 인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라고.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이 죽던 날, 다윗이 죽였죠.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라고 아버지께 부름받던 그날 가서 형들 도시락 좀 갖다줘. 그때도 어디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냐면 양을 돌보고 있는 자리에서 콜링을 받았어요. 언제나 충성된 사람. 사무엘상 17장 14절로 15절입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오!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여러분 이때는 왕궁에 가서 하프를 켠 다음이요. 기름 부음 받고 왕의 왕국에 들락들락 거리고 있을 그때에도 양을 치고 있었어. 안 그래도 되잖아요. 나 기름 부음 받은 거 못 보셨어요? 이래도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는 정말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어떤 종아? 착하고 어떤 종아? 충성된 종아. 여러분, 충언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리고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됩시다. 여러분,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온전함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재림하실 예수님이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이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도 성전에서 그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지식적으로 아니 부모님이 믿었으니 저는 교회가 너무 익숙해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사무엘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곤혹스러운 절망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사람을 정확히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세요. 다윗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을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제가 이런 교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쉴 수 없는 눈은 사람의 키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겸손하고 충성된 진실한 인격, 이 인격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이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높이셔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그날부로 충만해졌다 이런 말씀 마지막 절에 읽으셨죠. 그죠? 다윗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당신을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충성됨을 결단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그러니 결론입니다. 절망 속에 사무엘이 만나게 되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제나 최선의 것을 알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God will make a way. G코드에서요. 그리고 그분은 쉴 수 없는 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저는 엘리압과 같이 잘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판에 있는 다윗을 주목하셨다는 게 제게는 너무 소망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고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이 없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아까 이 일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탁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 목동 다윗을 주목하시고 선택하셨잖아요. 보셨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탁 생각이 나는 거야. 엘리가 타락하고 온 교회가 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그럴 때에도 그 성전 안에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리워지고 있었다. 여러분 상황을 탓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사무엘이 되고 그 한 사람 다윗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제 소망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제게는 능력이 부족하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시고 길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 주님 이 상황과 이 문제 가운데 돌파구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쉴 수 없는 깊은 눈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로소 안심하고 안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제일 가장 배우고 싶고 가장 되고 싶고 가장 교정받고 싶은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이전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 이전에 사람을 외모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류 400명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아비가 되어주고 그들을 용사, 용장들로 만들어내죠. 아까 그 책에 있었던 그 문장 말이에요. 눈에 명확히 보이는 바를 뛰어넘어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사람의 실망스러운 과거를 넘어서 그에게 있는 가능성을 볼 줄 아는 눈, 하나님의 눈이십니다. 사람의 나이나 지적 수준으로 인한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않는 눈,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있는 가치와 가능성을 바라봐 줄 수 있는 눈, 그 눈이 다윗을 보셨고요. 그 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야. 여러분 그분께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 길을 만드실 것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알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경험하고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문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방법을,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면에서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다시 그 문제 안 되면 어떡하지, 큰일 났어, 이런 생각을 계속 붙잡혀 있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분만이 아시는 그 일,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야 배웠습니다.